은종아, 응? 왜 나무를 한 줄 알아? 왜? 밥 좀 사줘. 밥 안 먹었잖아. 밥 사달라고? 지갑을 나 두고 왔는데 차에? 어? 지갑을 두고 와가지고 내가. 아니 그 있잖아. 폰 있잖아. 아 내가 시키라고? 밥 알겠어. 형 뭐 먹고 싶은데? 나 빨리 오는 걸로 먹자 그냥. 빨리 오는 걸로. 그 막 10분 만에 오는 거 있잖아 막. 그래도 윤종이야 또 밥 한 끼가 하고 또 해야지.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집은 크네. 집은 커. 집 커. 2층이야. 그러니까 2층인데? 집은 커. 그냥 그 뭐지? 요즘 그거 있더만. 쿠팡 뭐 위치인가? 아 이거 빨리 오는 거?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형 이거 주소 좀 적어. 여기. 나 이제 주소 노출하면 안 된다. 왜? 누가 죽이러 올까? 아 오케이 알겠어. 이거 37. 이게 맞나? 어디 갔지? 아 근데 와줘서 고맙네 윤종아. 의미 없는 대화 하지 말자. 그러니까 5천 원. 아 맞아. 아 그리고 너 그 뭐야 냉장고 그거 제대로 안 닫았더라. 계속 띵띵거린다. 아 네. 맞아. 아 여러분들 그리고 진짜 윤종이 오면 홍보 다시 하겠지만 아 한번 할게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 제가 컨셉 잡는 게 아니라 제가 한전이 목요일날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네 한전이 그 목요일날 돼가지고. 아니 컨셉 아니라 진짜예요. 왜냐면 제가 막 옛날에 막 5만원씩 줘도 막 존나 공중제비 돌았어요. 아이고 왜 이게 씨발 5만원 10만원씩 이렇게 보내주면 공중제비 와 5만원이다 이랬어요. 아니 뭐 먹을 건데? 형 형 아 그냥 빨리 오는 거 시켜. 빨리 형이요. 빨리 오는 거 나 아무거나 좋은데? 아 너 밥 먹었어 근데? 아니 안 먹었어.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 아 진짜로? 아 이거 시키자. 와 근데 무친데 진짜 너무 형 근데 24시간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시키자. 이거 김치찜. 아 오케이. 이거 먹자. 진짜 24시간 여러분들 윤종이랑 밥 좀 먹으면서. 아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윤종이. 뭐 이렇게 방송 자수하고 있을 때는 많이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윤종이만 많이 봤어. 보성이 형이랑 태경이 형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음석대가 주적이구나. 형 입장에. 아 진짜 왜 그래 윤종아. 형이 자꾸 그 음석대 얘기할 때마다 딱 뭔가 변하잖아 스탠스가. 너희들이 이래 왔으니까 내가 하는 거지. 그럼 우리랑 언제 뜰 건데? 아니야 선수 언제 딱 완벽하게 되는데? 야 기다려봐. 지금 존나 빨리 하고 지금 몇 명 있어? 지금 그래도 많잖아. 너 빨리 하고 있잖아. 빨리 왜 그래? 하자. 아 진짜 뭐야 시청자들 몇 명 감 없는 새끼들이 너무 진도 빠르게 나가는 거 아니냐? 아, 그래? 빨리 해야지. 인수 왜?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이거 솔직히 말해서 딱 염석돼 있을 때 그게 맞고. 근데 지금은 좀 약간 빨리 해야지. 그렇지 빨리 해. 배달 주소 바꿨어? 배달 주소 바꿨어. 맞아요. 아 토마토 진출했어? 아 그래? 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럼 나도 더 좋아. 내일 원래 하려고 했던 컨텐츠 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뭐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아 뭐 더 좋은 거죠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 그 투컴 설치하려면은 뭐 더 이렇게 하고 해야 돼서. 근데 형 그 럭드 누나는 뭐 가족 뭐 영입할 생각이 있나? 아 근데 윤종아 근데 럭두나 잘해. 아 근데 윤종아 왜? 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아까부터 왜 이렇게 킬패스를 많이 나냐? 아니 나는 이제 궁금하니까. 럭두나 근데 잘해. 많이 늘었어 실력. 늘고 있었었어 지금. 왜 그래? 왜? 나 뱀눈 뜨게 만들고. 진짜 왜 그래 진짜. 아 잘했다니까 진짜로. 아 진짜 왜 그래. 아 근데 관심 있지 당연히. 난 지금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내 스탠스는 뭐냐면 모든 FEA 나오는 사람들 다 관심 있어. 진심으로. 4티어잖아. 3티어. 구라치지 마. 3티어야 3티어. 3티어야? 3티어. 왜 그랬대? 아니 잘해. 근데 그래? 실력 늘고 있었어. 아 진짜? 늘고 있었는데 이제 근데 왜 나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그 늘고 있는 시점인데 이제 그 못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근데 씨발 생각해보니까 너희 학교가 좀 약간 그래. 왜? 아니 뭐 그 뭐야 거의 선수 두 명 정도가 거의 진짜 잘하던데 개 패급 이미지 만들어놨어. 누구?
하블리럭두. 아니 하블리는 욕 안 먹는데 많이? 아 그래? 어, 보라 아니, 아니야 보라 구보라. 아 그런가? 어 왜 아, 잘하던데 진짜로 다른 대학이랑 하면 엄청 잘하던데 왜 이렇게 패급 이미지를 만들어놨어 진짜로? 근데 좀 대학 대전 할 때 이제 좀 그래지 대학 대전 할 때. 근데 이제 형이 좀 경기를. 근데 형도 이제 아직 그 대전은 안 해봤잖아. 나 우리 선수 아무도 안 붙여봤어. 어떻게 되는데? 이해할 거야 이제. 어떻게 되는데? 어? 어떻게 되는데? 아 나 근데 나 진짜 도심할 것 같은데. 아니, 나, 이 형이 도심할 것 같아 형들 나는. 누구보다? 연보성보다. 아 진짜야 그렇게 된다니까 그게 변해. 아 내 성격을 아는데 난 그러지 않잖아. 아 근데 형은 형이 안 가르쳐 줄 거지. 내가 가르쳐 주면서 이제 하고 있긴 하지. 그러면 형 비슷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진짜로. 아니 이게 형이 가르쳐 주면은 가르쳐 주고 이제 그걸로 이제 경기 나가잖아. 그럼 이제 죽어? 몰입 미친다니까. 아 진짜 죽어? 안 되면 그냥 다 가슴. 아 너는 토스 많이 가르쳐 줬으니까. 아 난 많이 가르쳐 줬으니까. 막 진짜 막 속 터질 것 같아? 속 터지지. 아 진짜로? 어 답답하지. 형도 지금은 이제 안 붙여봐서 그래 형이 지금. 아 아 그럴 것 같긴 해. 어 붙이면 이제 또 달라져요 제가 봤을 때. 아 뭔가 지우 형수님 지면 나도. 아 모르겠네 뭔가 대구 찾아갈 것 같네. 아 진짜로 이게 몰입감이 아예 달라져가지고. 어 아 뭔가 조금 약간 그렇네 진짜로. 어 뭔가 세이 진다고 생각하면. 와, 나 진짜 돌아가고. 지금 누구누구 있어, 지금. 저그 종족별로 말해봐. 아, 일단,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수의 나린이. 아. 신나린, 그 다음에 토스는 이제 지우 오티어. 어, 지우 누나. 지우 형수님.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테란 같은 경우에는 8티어 강세이. 어. 그 다음에 6인지 7인지 8인지는 몰라. 5일 수도 있고, 뭐 모르겠다. 뭐 두 단위. 티어 측정해야 돼. 티어 측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그는 징베. 그 다음에 저기 야리라고 썼던 애 있어. 아, 알아 알아 이네 알아. 이네 아, 알아 그거. 이렇게 그분 몇 티어야? 둘 다 다 티어. 아오. 그 다음에 이제 문월님은 이제 그 뭐야? 오 유스. 아 딱 그렇게 해야 지금? 좀 약한가? 상대는 아닌 것 같다. 아직은 조금. 아 이제 만들었잖아. 그치. 아 우리도 다 못해. 막 단행이 이러해도 못했었어 원래. 아 그래? 어 진짜 미친 듯이 시켜가지고 잘해진 거지. 일단 학버드부터 이기고 갈게. 아 근데 학버드도 솔직히 말해서 빡세. 학버드 빡세. 어 학버드도 빡세. 솔직히 말하면 우리 대학대전 처음에 만난 게 학버드잖아. 어 봤어 원래, 봤어. 어, 우리가 겨우 이겼잖아 진짜. 뭘 겨우 이겨? 원래 졌었어. 아 그러니까 겨우 이겼지. 그래 그 긴말이 치마 없었으면 졌잖아. 사이판의 가오라고. 사이판의 가오가 한번 도와주고 마지막에도 근데 이, 그 뭐야 이만희가 원래 그때 묘야님 상대로 원래 좀 못했어. 아 이제 에이스 결정전 포스전 못할 때라. 근데 두 번 연속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겼지. 어 아 근데 진짜 아 근데 내가 좀 약간 염석대 좀 찐팬으로서 염석대를 진짜 많이 봤어. 아 염석대 아 그러면 좀 이런 질문 해도 돼? 어 말해. 좀 형이 염석대 보면서 저건 왜 저러지? 아 그러니까 좀 약간 연보성 정윤정 아 저건 좀 왜 저러지? 이런 순간 있었어 솔직히? 아 나는 하루마다 좀 있긴 했는데 이런 거 아 이런 것도 말하면 하루마다 좀 있었다고? 어 아 이런 것도 말하면 좀 그러니까. 아 그래? 어 아니 그러니까 난 이게 좀 약간 그런 말하기 그런데 연보성이 롤하고 있었어. 방송 끄고. 근데 뭐 키모야님이 대회하고 있었어. 보더니 갑자기 퇴학? 아 그거 경기 중에 퇴학 당하더라고. 아 근데 나는 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어 경기 중에 난 잘했다고 생각했어. 아 어 왜? 어 왜 왜 왜? 아 그냥 좀 나는 늦었단 마인드였어. 아 실력 올리기가? 아니 퇴학 시킨 게. 아 진짜? 어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됐다. 어? 아 왜냐면 모양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살짝 안 맞았지 염석대랑. 아나 진짜 나도 궁금한 거 너도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우리 서로 오랜만에 봤으니까. 아 그래 물어봐. 솔직히 첫 이제 오디션이라고 하지. 쭈난키만 왔을 때 어땠어? 나 진짜 그게 너무 때? 너무 궁금했어.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많은 이제 좀 약간 쭈난키 그분들을 이제 그거 하는 거 아니고 그분들보다 네임드 있는 사람 더 올 줄 알았다고 생각할 텐데 갑자기 이렇게 왔을 때 좀 약간 어땠어? 솔직히 그랬지 이제. 그때가 뭐 아 쭈난키도 아니다 쭈베키. 어, 쭈베키. 그때 뭐 중계하고 나선가 했을 거야 우리가 아마 그 오디션을 AS를 중계하고 나서. 아 중계인가 하여튼 뭐 그전에 우리가 뭐 소통하던지 자꾸 채팅창에 막 쭈난키가 뜬다 쭈베키가 쭈베키가 떴다 키키키 하면서 존나 도배되는 거야. 아, X됐다 이거 X
존나 조리 돌린다는데 이렇게 쭈뚜다 저거 사람들이 우리 쭈베키가 떴다 이러는 거야 자꾸 채팅창에 그러죠 아 이거 큰일 났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재밌었다 아 결과적으로는 아 근데 인정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니 왜냐면 내가 염색 때 팬이 된 이유가 이제 그거를 스타터팩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제 뭘로 시작하느냐 그치 스타터팩이 이게 솔직히 말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그게 그래가지고, 재밌었지. 그래가지고 뭔가 너무 재밌었어. 진심으로. 그게 재밌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멤버가 계속 바뀌게 되네요. 아 근데 난 너무 열이 받네. 뭐가? 아 뭔가 염석대가 지금 하고 있는 행보들을 내가 다 할 것 같네. 영도 그 순간이 오게 돼 무조건. 아 그니까. 이게 좀 약간 무조건 온다요. 아 너무 아 좀 보이네. 아 난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좀 약간 그 자제가 안 될까봐 퇴학은 없다라고 일단 하긴 했거든. 퇴학은 없다. 퇴학은 단 뭐 네가 자퇴하나 내가 자퇴하나 보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아니 어차피 근데 형들이 이제 해줘. 자퇴하게 만들어줘. 시작 좀. 아 씨바 윤종아. 왜? 너 지금 우리 둘이만 모였는데 이렇게 하면 스타 상담소 아무도 안 와. 아, 제발. 아, 누가 이거 상담은 진짜 친절하게 해주는 거야 우리. 아니 진짜 우리 둘이만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하면 스타 상담소 아무도 안 온다니까. 일단 이 BJ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상담소는 진짜 이거 도움되는 말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래, 아 도움되는 말 하려고 하는 건데 너가 계속 이상한 말만 하잖아. 어쩔 수가 없는 게 형도 알잖아. 싫은 소리를 해야 돼. 아 그치.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좋은 말만 해주면 뭐 어떡해. 상담도 안 되지. 아 그치. 아 그 선전포가 있어요. 아니 싫은 소리라기보다는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야지. 어떻게 아 진짜 왜 그래. 아 그럼 뭐 여기 와가지고 뭐 오구오구 받으려고 오는 거야 아니잖아. 말은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진짜. 아이씨 신처 한 명 왔다 이 새끼야. 나 진짜 최근 소개팅 이후로 신처 한 명 온 거 처음이야. 원래 존나 쪽지 많이 오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 아무도. 아 진짜 왜 그래 진짜로. 한 명 왔다니까. 아니 너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아니 그래서 아 내가 이 생각했어. 그냥 나 이렇게 있고 옆에 그 실루엣만 이렇게 할 걸 그랬나 이 생각했어 진짜로. 근데 두 명까지는 되는 것 같아. 너나? 아니 누구든 그 세 명 중에서. 아 연보성 나 아니면 연보성 정윤조. 근데 세 명은 빡셀 것 같긴 해. 이게 BJ 입장에서는 그 최대 두 명이야. 최대 두 명도 빡세 BJ들인데 세 명은 이거는 조금 힘들지. 좀 어떻게 보면은. 아 왜 그래? 아니 근데 이거 좀 올 프레임인 게. 아 그건 인정. 보성이 형이 진짜 여러분들 스타 상담소 그거 했을 때 진짜 도움되는 말 많이 해줬어 현실적으로. 제일 처음으로 했잖아. 그래. 진짜. 아 그래서. 아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니까 내가 섭외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보성 그 되게 잘해줘요. 그래. 왜냐면 이게 또 그때도 뭐 파괴 하나도 안 시키고 진짜 좋은 말만 했잖아. 저 진짜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저는. 나도. 신청해 주세요 진짜로. 아 진짜. 연보성도 조용히 한대. 상담하는 거야 상담. 아 그래 명이야 진짜로. 상담하는. 아 정말로 우리 다 조용히 할게 진짜로. 그리고 일단 웬만하면 이제 뭐. 거기 대학교 있는 친구일 거 아니야. 난 근데 솔직히 남의 대학교 아 나도 인정. 안 좋은 소리 말이 안 해. 그래서 나도 님이라고 해. 나 항상 존중해. 나 진짜 나 염석대 나 남의 대학 얘기를 잘 안 해. 애초에 나는. 나도 말 나올까 봐. 나도. 나 염석대 친구들이랑 염석대 얘기만 하지 제가 그렇게 그렇게 안 해요. 염석대 하는 것처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돼. 연모성도 잘 안 해. 그냥 이제 그 뭐야 대학대전 상대 이제 경기 보면 아 진짜 사람 새끼 아니다. 뭐 이 정도만은 그치. 이 정도는 얘기 하긴 하는데 막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해.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 아 진짜 연보성은 한다고요. 연보성은 선수를 안 하고 그냥 그 학교 자체를 뭐라. 아 근데 진짜 상담 제대로 해줍니다 진짜. 진짜로. 아 선수한테 개인으로 뭐라 안 해. 연보성도. 연보성은 그냥 학교 자체를 뭐라 하잖아. 아 그래. 아 저희 진짜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의 또 홍보할 게 있어요. 예. 저희 그 꽈팀 네. 연보성 정윤종
김태경.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까팅이 이제 저는 이제 까팅으로 나가지 않고요. 네. MC로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대학교 까팅인데 왜 교수 새끼들이 나오냐. 그런 말들이에요. 아니 근데 왜 30 처먹고 뭐 꽈팅이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왜 나와요? 그 20대 초반에는 엄청 많고 그러는데 아니 당신이 왜 나와요? 아니 당신들이 왜 나오는데요? 네가 제일 어리잖아요. 일단 우리가 우리 다 솔로니까 어떻게 보면. 아 근데 그건 맞는데 네가 제일 어리잖아요. 네가 31살이잖아. 저희 대학을 못 나와서 형들. 아 그치 다 대학 파티 한번 해보고 싶어. 아 그치. 아 근데 그 감성이긴 해. 우리 게임밖에 안 해봤어. 아 진짜로. 파티 한번만 해볼게요. 아 그것도 신청 많이 해주세요. 원래라면 이거는 네. 제가 그 뭐지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네. 8명 까였어요. 아 8명. 예. 별로 안 까였지. 그럼 0명이야지. 이렇게 따지면 좀 연보성 정윤종이 문제가. 아니? 나도 문제야. 아, 예? 나도 아니, 문제야. 이게 좀 근데, 아, 근데 이게 좀 그래. 왜냐면은 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자리 잡으신 분들은 굳이 이런 그거 소개팅 해서 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은. 아닌가? 아, 내가 지금 아, 자수하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네네네. 들이치고 싶었는데 참을게. 왜왜왜아 어서오세요. 아이고 아 성태형 팬분들 어서오세요. 네, 어서 아 성태형 팬분들 어서오세요. 아, 조심스럽죠 어떻게 보면 신청하는 게. 아 그치 아 조심스러울 수 있지. 네. 아 진짜로. 아 근데 윤종이 오랜만에 이렇게 그냥 얘기만 하고 있어도 너무 좋네. 아 진짜로. 그동안 행복했어? 어? 그동안 행복했어? 아니 아니 뭐 그동안 뭐 형 없어서 힘들었지. 심심했지. 아 진짜? 시청자 많아졌더라. 어? 아니 시청자 많아졌더라고. 내가 이제 아 뭘 많아져. 아니 아니 10개월 전이랑 이렇게 생각했어. 아 BJ들 많이 쉬니까 다 시청자 그 다 그런 거였지. 고정 진짜 많아졌더라고. 아예 아니야. 옛날에는 나 매니저 달면 봉준이 형 어서 와 했는데 어제 인사 좀 해달라고 세 번 들어갔는데 다 씹더라. 들어왔었어? 어. 아 그래 그래? 들어왔어. 아 그래? 아 그래도 또 약간 좀 약간 나 이런 느낌인데 지금? 뭐? 염석대로 치면은 내가 지금 단행이 된 느낌인데. 아 왜 그래 윤종아. 아 나 어깨 안 올라갔어. 아 내가 어깨 아니 왜 지마. 아 나 어깨 안 올라갔어. 왜 그래 진짜. 아 나 내리지마. 어깨 안 올라갔어. 진짜 윤종아 왜 그래 진짜. 아니 나 어깨 안 올라갔다니까. 형아 그런 거 하지마. 아 나 진짜 그러지 마 윤종아 진심으로. 아니 근데 윤종아 좀 약간 물어볼 게 너무 많아. 아저씨 너도 나한테 물어볼 거 너무 많을 것 같은데. 형한테 물어볼까? 아니 근데 나는 너한테 일단 먼저 물어볼게. 너가 맨날 나 그 뭐야 이제 자수하고 있을 때 이제 나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뭐랬지? 스타 대학 할 거지? 하고 지 혼자 아 내가 안 할 거야 안 통해! 스타 대학 할 거잖아. 어딘데 그래서 뭐 뭐드? 무키키즈? 이렇게 계속 물어봤잖아. 근데 내가 계속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계속 끝말은 안 통한다 했잖아. 아 난 알고 있었지. 너는 맨날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뭐? 나에 대해 모든 걸 다 안다. 아, 다 알지. 진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까지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나 지금 이 묻힌 데 하고 있는 거 내가 무슨 생각인 것 같은데. 형? 어 그냥 형은 몰래 그냥 어그로 끌리는 거 다 하잖아. 그냥 뭐 어그로 끌리면 나는 거지 뭐. 어 지금 뭐 잘 뭐 하기만 해도 잘 되니까 하는 거지 그냥 뭐.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형이 이제 복귀 공지 쓰고 이제 복귀할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만났을 때 뭐 자꾸 제가 좀 물어봤죠. 근데 말 안 해줘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뭐 인수를 할지 뭐 만들지 대학을 할지 말지 안 말해주는데 전 다 알고 있었죠 그때. 뭘? 대학을 하고 인수를 안 한다. 말 안 했는데? 아니 나 당신이 말 안 했지만 제가 근데 계속 그랬잖아요 옆에서. 형은 무조건 새로 만든다. 아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거 스타 대학 하면서 네가 생각하는 거 말고 이거는 할 줄 몰랐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없어. 다 똑같아? 성진이 형이랑 할 것도 알고 있었어. 아 진짜? 다야. 그럼 삼다리 뽑을 것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 왜? 아 이 새끼 죽었나? 아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게 더 재밌거든. 아니 그럼 마종대 인수할 줄 알았어?
그건 몰랐어. 그니까! 아, 그건 몰랐어. 그것만 몰랐어. 그것만 몰랐고. 그거 뭐 도사인 것처럼 해. 뭐 봉도사야. 그 저는 다 알고 있었지, 진짜로. 그래. 아, 몰랐잖아. 그건 몰랐어. 그래. 아, 니가 뭐, 날 다 알아. 아, 좀 알면 안 돼? 어? 나 그때 팬티도 맞췄어요. 뭐. 아, 근데 놀러 가는데 팬티 잠깐 보였어. 이거 새로 산 팬티지. 맞췄잖아. 진짜로. 형, 이거 안 입던 팬티 아니야? 맞췄어요, 여러분. 내가 맞는 처음 본 팬티더라고. 팬티까지 맞춘다니까. 아, 많이 알지 이제 봉준 형에 대해서. 미친놈이 진짜로. 진짜 진짜 미친 새끼네. 인정 고맙다. 아 뭘 고마워. 고마워. 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진짜 너가 나오기 좀 꺼려질 수도 있는데. 에이 아니야. 이렇게 나와주니까 좀 고맙네. 에이 이건 무슨 얘기야 내 속마음. 뭔 의도야? 무슨 의도야 이건데? 진짜 고마워서 하는 거야. 아, 왜 그래 진짜? 아니 너 아 그리고 내가 이게 좀 약간 봉준어라고 많이들 아니 나와야지. 뭘? 형 방송. 아이 안 나오면 고맙지. 뭐 배신했네 버렸네 이 소리 하니까. 누가? 아 이 새끼 나와야죠 여러분. 아 이 새끼 씨발 본키 프레임 씨구나. 나 뭔 개소리야? 와 이 새끼 연보성 아니야. 와 아니야 아니야 웃자고 한 소리야 웃자고. 와 연보성 닮아가는 거 봐. 와 진짜 아, 웃자고 한 소리야. 와 연보성이랑 같이 하니까 연보성 닮아가는 거 봐. 아 미안해 잘못했어. 나 단행이 취급하지 마. 어깨도 부르지 마. 미안해. 또 왜 그래. 뭘 잘못했어 내가. 아니, 미안해. 왜 그래. 아 진짜 왜 그래. 아, 미안해요. 아니야 진짜 아, 단행이 취급 좀 하지 마. 나 어깨 안 올라갔어. 아 난 너 총장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맞아. 아 너 총장. 아 나 진짜 이거 또 이게 또 난 너 엄청 존중하잖아. 존중 형이? 너 존중하지 진짜로. 아, 그래? 그리고 단행이 뒤에는 그래도 보성이 없으면 죽는다는데 넌 나 없으면 안 죽잖아. 그 정도는 아니지. 그러니까 아, 그런 거 없잖아. 아씨아 근데 좀 우리 둘이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는데도 내가 봤을 땐 그냥 취소할게 컨텐츠. 왜? 아 씨발 안 나온다. 아 절대 안 나와 이거. 아 좋겠다. 아 멋있어 할 건데 둘 다? 둘 다 씨발. 아 존나 짜증나네 진짜. 아 씨 아 얘를 오늘 불렀으면 안 됐어. 아 진짜로. 아 씨. 아 형. 내가 단임팀 나오라고 할게 상담소. 형도 몇 명 불러 며칠 돼야 돼. 우리 애들로 하자요. 몇 명 부르자. 이거 안 되겠다. 이만이 부르고 몇 명 부르자. 이거 안 되겠다. 고민 있는 척 하자. 그리고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아 그리고 우리 재욱이 형이랑 친하니까 재욱이 형한테도 좀 부탁. 아 그래 박수도 박수도 부탁하고 남순이 형도 좀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어. 억상 억지 상담소 하자. 억지 상담소 하자. 아 이거는 조금 약간 그럼 우리도 또 아 근데 이게 몰입이 안 돼. 억지 상담이잖아. 그렇지. 아 근데 지금 근데 그런 걸 수 있어. 좀 상담 받을 사람이 지나서 그런 걸 수 있어. 한 몇 주 전이랑 지금이랑 살짝은 느낌 달라가지고. 아 이게 재미 이게 대학판이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뭔데? 일주일마다 바뀌어. 어 그게 그래서 인정. 재밌는 것 같아. 인정. 진짜로 일주일마다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요즘 또 재밌게 보고 있는 거 있어. 뭔데? 짱다님 방송. 아 짱다. 어. 어떤데? 내가 토마토를 영입하려는 이유랑 똑같아. 왜? 그 억타하고 있는 표정이 너무 재밌어. 아 근데 열심히 하던데? 진짜로. 야 열심히 하시지 되게. 억타하고 있는 표정이 너무 재밌어 진짜로. 그게 이게 좀 약간 그게 있더라고. 나? 나 요새 조금 관심을 많이 내가 못 줘가지고. 괜찮아 내가 주고 있어 아침마다. 아 형 맨날 가? 아침마다 내가 가서 억울로 끌어. 아 그래? 뭐 억지로 하네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아침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 아이고. 여기 유수가 누구였지? 문얼님이랑. 아 문얼님? 문얼님 언제 시작하는데? 아, 신나리나? 언제 시작해? 오늘 떨어졌을걸? 아 롤 그거? 끝나고 오늘 떨어졌을걸? 딱 짱다랑 하면 되겠네. 그래? 그치. 아 근데 잘하지 않아? 아 그니까 좀 이제 몇 주 하고 그 문얼님 한 그래도 며칠 하고 몇 주 해야지 그래도. 아 내일부터 선언했어? 아 근데 문얼님도 옛날에 했었어 잠깐. 아 진짜? 좋다. 원래 옛날에 나한테 알려달라고 했어. 대학 있기 전에. 근데 왜 계속 안 했어?
그때 나 스타 안 할 때였어. 아, 너 그 이제 아예 할 생각 없어서? 어. 아, 진짜. 스타 대학 하기 전에. 그리고 나 좀 이제 아, 근데 존나 짜증난다. 왜? 왜 경력직 키프레임 쉬워? 아, 뭘 경력직이야? 아, 완전 처음 한 것처럼 하려 했는데. 아, 예전에 했었대. 아, 그러니까 완전 처음 하려고 했는데. 경력직인데 왜 경력직 프레임이야? 아, 경력직인데 어떻게? 그게 어떻게 경력직이야? 한달에 했어. 솔직히 한 개 경력이지. 한 시간 뭐. 했어, 한 시간. 아, 이거 한 시간 했네. 그러니까 한 시간 했다고. 그래, 한 시간 했는데. 아니, 사람들이 근데 경력직 뭐라 안 해. 한 시간 했는데 한 시간 안 한 척하는 걸 싫어하는 거지. 아, 어, 한 시간 해도 상관없어 해 사람들이. 근데 한 시간 했는데 한 시간 안 한 걸 싫어하는 거지. 아, 그렇네. 아, 그리고 문알님 저기 아버님이 보성이 형 좋아한다. 아, 그 팬이었다고. 아, 진짜 하셨더만. 아, 맞아. 근데 원래 문알님 염석 때 그때 내가 섭외하려고 했었어 오디션. 오, 아, 처음 오디션? 어. 근데 그때. 어, 맞아. 그런 얘기 나왔던 것 같아. 나도 어, 기억해. 근데 이제 왠지, 근데 내가 그때 당일날 섭외했어. 몇 시간 전에. 아... 나도 봤지. 이제 쭈뺏긴 걸. 아, 이거 빨리 해야겠다, 이거. 그래, 너 이거. 그래서 오디션에 그 한 명 어그로 끌려야 돼. 그래서 내가 문자, 해, 아, 카톡 했지. 어. 근데 문월님 원래 좀 당일에 섭외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근데 전날에 섭외했으면 진짜 올 생각 있었대. 할 생각 있었대. 그때 만약에 했었으면 진짜 또 판도가 달라졌겠지. 어떻게 보면 조연석 때. 아니지. 왜? 난 문월님 당일 섭외에도 와주시던데. 또 어깨 내려치기야? 미안하다. 아, 없어. 아니, 아니,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나 어깨 안 올렸어. 아니, 아, 그런 게 아니라. 아, 왜 그래? 아, 아니지. 아, 어깨 아, 진짜로. 어. 아이, 뭘. 판이 달라져. 3이라고 잘했어. 아, 3이라고 잘했어. 무조건. 문월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원래 섭외할라 했어가지고. 아, 했어가지고. 진짜로? 아, 근데 문월님도 이렇게 어, 저 내가 한다고 하면 해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하지. 어... 봐봐, 진짜. 왜? 스타 책 오! 하고 간 두 단위도 하잖아. 어... 진짜로. 어... 근데 아... 이제 뭐 앞으로를 봐야지. 형. 아, 뭐 시작은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뭐 길게 이제 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열심히 시작은 원래 다. 세이 왜요? 왜? 왜? 무슨 일인데? 숨 쉬는 게 이상하다고? 아, 이 새끼들 내가 뭐 진짜 그거 하는 줄 아나. 잠깐만. 너희도 이런 거 있었나? 이 컨텐츠 중에 이런 거? 아, 근데 뭐 근데 진짜 힘드신 건지 아닌지 뭐 모르겠는데 일단, 잘 못 봐가지고. 아, 이래서 지존쇼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29살 게임 12시간 시켰다고. 아, 전화를 안 받냐.
근데 어떤데 진짜로 뭘 아니 뭐 아니 그러니까 뭔가 근데 왜 저 왜 카 그거 그걸 안 봐 전자기 안 돼 있어 저기 그런 거 본데 그렇죠? 여보세요 예 전장님 예, 아니 세이 뭐 아파요 지금 조금 그 스스로에게 빡쳐서 약간 호흡이 거칠어지고 약간 멘탈이 나간 듯한 눈빛이긴 합니다. 아니 아프냐고요? 아픈 거는 없습니다. 아닌 뭐 호흡이 이상하다는데? 그 그냥 좀 형님들 네, 걱정되는 마음에 호흡이 거칠긴 합니다. 예. 아니 계속 보고 있었는데 좀 어때요? 네 너무... 저희가 이제 쉬자고 했는데 쉬는데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데 그 뭐냐면 그 B형 특유의 좀 승부근성 좀 발동해가지고 눈 뒤집힌 것 같습니다. 디코아라고 할 수 있나 지금? 예예 예, 어차피 이거 이 예, 마무리돼서 올 것 같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저 시간초를 지어놨네. 표정이 왜? 예? 표정이. 아니 잘 몰라가지고 아,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지금 또. 아마 지금 무한폭거에 미쳐서 방 들어올 건데 여기 채팅으로 말하겠습니다. 왔습니다. 세이야. 네. 왜 울어? 아 너무 짜증나서요. 왜? 그냥 제가 너무 평신 바보 같아서요. 왜? 하루 종일 이틀 종일. 응? 3일 내내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아픈 건 아니지?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아니 아니 일단 쉬어. 응? 네. 또 좀 약간 뭐 아니 하 아니 스타 아니 뭐 안 될 수도 있지 왜 그래? 어? 아니 근데 방금 잘하고 있더만. 너무 어? 왜 말해봐 응? 벌써부터 한계 오면 안 되는데 아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아서 한계인 것 같아? 네 아니야 스타 실력 뭐가 한계야 아직 3일밖에 안 됐잖아. 세이야. 네. 일단 연습 그만하고 응? 네. 일단 지는 거 아 일단 안 되는 거 너무 화나하지 말고 네. 일단 눈물 그치고 일단 심호흡 제대로 하고 네. 승부욕 때문에 그런 거거든. 네. 일단 쉬자 일단. 네. 내일도 있으니까. 그래. 일단 쉬고 너 방송 끄고 나서 나 방송 끄고 나서 통화 좀 하자. 네. 일단 쉬어. 아니 그 코치분들도 일단 쉬세요. 그리고 예. 뭐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저한테 개톡으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이야. 네. 일단 쉬자. 네. 질 수도 아니 지는 너 지지도 않았는데 일단 뭐 왜 그래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얼른 쉬어. 네 들어가세요. 네. 그러십시오.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상담을 네. 아니 제가 방금 무서웠나요? 아니요 제가 조리돌림 했나요? 무저씨였어요 그니깐요 그치 나의 무저씨 진짜 아니 나의 무저씨였잖아 이렇게 진짜로. 합니다 상담을. 첫 번째 상담 그거였어요 학생이었어요 네. 진짜로 저 진짜 진심으로 걱정돼서 이렇게 하는 거 신청 많이 해주세요 아 저 진짜 진심으로 걱정돼서 이렇게 조언해주는 거 봤죠? 네 아 근데 저 진짜 진심으로 걱정되긴 했어요 아 진짜요? 안 통하나요?
예? 아 근데 이게 뭐 건강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뭐 보니까 뭐 건강에 뭐 그 위협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그냥 좀 아 그러니까 그거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많이 해서 너무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좀 그리고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하게 되실 거예요 이제 챕터 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 뱀눈떴다. 잠깐만 뱀눈떴다. 10초 15초 나온 거는 내가 지금 스타 20년 넘게 해서 나온 기록이고 올인 해봤자 3일 되는데 20년 하는 나랑 똑같이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하니까. 세희야 오래 쉬고. 세희야? 네. 일단 방종하고 나한테 응. 전화해봐. 응. 나 방종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응? 네. 저희 또 나가죠? 네네네. 네. 응? 옙. 나한테 전화해봐. 응? 세희야. 세희 어디 갔냐? 아, 전화 통화 좀 잠시. 아, 예예 예, 예. 혹시 이거 세팅 좀 아, 예예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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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예, 저는 이제 연속대 친구들밖에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네임도 원래 적당히 해야지, 여러분들. 원래 많이 하면 힘들어 진짜 힘들면 연습도 안 돼. 저도 항상 적당히 하라고 해요 염소특 친구들한테. 또 너무 많이 하면은 또 힘들어 여러분들. 입맛 사라졌어 갑자기. 뭔지 알죠 여러분들. 갑자기 입맛 사라졌네. 왜 내가 뭔가 긴장하고 되지 그래? 집에서 먹을 걸 그냥 편한 거.
통화가 좀 길어지네. 오면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면 먹을게요, 여러분들. 아, 전자녀? 아, 근데 제가 이거 세팅 잠깐만요. 됐나 봐봐요, 형님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메뉴가 김치찜이에요, 여러분들. 김치찜. 아, 100개예요, 지금? 아. 설정은 못 바꾸는데. 저거 아이디 비번 알아야 되는데. 아, 100개야, 지금? 아, 그럼 안 되네. 아. 어, 됐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테스트. 아이고, 또 고맙습니다. 이게 밥소스죠, 형님들. 예. 아니지, 아니지. 봉준형은, 봉준형은 뭐지? 밥소스 아닌데? 콘텐츠하고 밥 먹는 거니까 뭐지? 어, 컨밥소인가? 고맙습니다. 어. 아, 바스 형님? 아이고, 형님 어서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좀 길어지네, 여러분들. 이게 다 근데 스토리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예. 이런 게 다 하나의 스토리가 아닌가.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또 너무 조용하면은 또, 어, 노잼이야. 예. 아이고, 뭐야. 죽는 줄 알았지? 근질근질.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500개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들. 조금 부금이 안 켜져 있는데 여기. 어. 잠깐만. 아, 이 사람 이 컴퓨터 있을 텐데 부금. 여기. 아, 여기 있네. 어, 이 부분이 맞다. 인정? 지금 봉준이랑 철구랑 누가 이길 것 같냐? 그거 온다. 진짜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형 지금 몇 킬로야? 한 13인가? 형 나랑 3킬로 차이밖에 안 나는데? 아, 나 요새 내가 살쪄가지고 여기서 내가 80킬로거든. 아, 근데 얼굴이 어, 아니 어. 너 나랑 3킬로밖에 차이. 내가 역전하겠어 이러다가 이제. 나랑 3킬로밖에 차이 안 나. 홍준이 형. 필시 토마토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먹읍시다. 아니 이 형이 얼굴이 안, 몸은 진짜 많이 빠졌어. 근데 얼굴이 안 빠져가지고 뭐 잘 해결하고 왔어요? 얘기하고 왔어요? 브레이킹 뉴스 박성진 강세희 메디컬 이슈 점차 폐인돼 가는 무침대. 윤종아 상담 많이 해줘라. 염석대 열배는커녕 대학 대전 시작도 안 했다. 나를 좀 상담해 줄래요? 와, 근데 형님들. 아, 근데 우리보다 씨발 한 10배 빠른데요? 왜 이렇게 빨라요? 어, 이거 뭐 염석대는 약과야. 어, 왜 이렇게 빨리 와? 어. 어, 씨 왜 이렇게 빨라? 이건 진행이 이건 미쳤네. 어. 아이고 아이고. 어, 빠르네. 어. 아, 전화했는데 아픈 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너무 화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아, 그 승부욕에? 그러다가 시청자들도 그냥 포기해라 포기해라 이러다. 아, 울타게 되고 이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화나가지고 막 이렇게. 아, 식사했어요. 고맙습니다, 형님. 그랬다. 감사합니다. 그랬다네. 그렇구만. 그렇군. 그럴 수 있지. 내가 잘못했나 봐. 아, 형이 뭘 잘못해? 어? 형이 뭘 잘못했는데? 내가 물소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 야. 뭐 먹는 거예요? 네, 형들 똑같은데 우리랑 스토리가. 그게 원래 챕터 1이야, 형. 원래 그게 챕터 1이야. 원래 그래. 아, 이래서 지존선언 한 거. 아, 난 연무성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해되는 거야, 하나씩. 아, 이제 시작이구나. 그치. 아, 그래서 연보성이 막 탈퇴한다 그런 거야. 아, 나는 진짜. 난 진짜 말하면 채팅창 봤을 때 아파서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거든. 나도. 그러니까 아파서 그런 줄 알고 그랬는데. 지존승하고 종교 전쟁 해야 시작이지. 자기 자신한테 화나는데 채팅창이 계속 승부욕 자극하게 포기해라 포기해라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 같네요. 아, 그렇게 된 거 같네요. 그렇게 됐다네요. 아. 와, 나 이거 뭐 말로 하면 이제 뭐 물소와의 전쟁 뭐 이런 거죠. 느낌 이렇게 보면은 조금. 와, 나 이거 벌써 이렇게 온다고 형? 한 2주 할 거 같은데 이제. 한 달도 안 할 것 같은데? 아, 내가 아, 멘탈이 약한가? 아니 근데 워낙 형 시청자 많으니까 우리 다 그래. 원래 다 그래. 그래. 아, 그런 거지? 와, 나 방금 깜짝 놀랐잖아. 와, 해체할 뻔했잖아. 형이 그러니까 딱 형 근데 형은 잘하니까 좀 중심 잘 잡고 형 잘 해야 돼, 형이. 막 옆에서 그 뭐냐 막 옆에서도 좀 잡아주고 막. 염석대가 키도교와의 전쟁이면 무친대는 세이즐리교와의 싸움이 시작되셨네요. 아, 시작 안 됐어요. 예, 시작 안 됐어요. 예. 와, 문올림 어떻게 시키지? 와. 이게 좀 그래가지고 좀 아, 근데 12시간 동안 하면 좀 빡세긴 해.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랬다니까 우리가 그 오히려 그래서 그 주베키가 재밌었다. 좋다 오히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와, 문올림은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와, 주단위는 난 진짜 조금 있으면 문슬람파 듀단슬람파도 나온다. 아, 이게 첫 시련이구나. 그치. 아, 이게 첫 시련이구나. 아, 근데 나 원래 이렇게 컨텐츠 중일 때 막 다른 데서 물타기 오면 진짜 싫어하는데, 와, 이거는 나도 세이야 걱정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거 됐네. 원래 그거 하는데 괜히 이제 그 지존쇼 하는 게 아니지.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우리는 몰입했다. 아까 거 해라 최소 한 달은 버텨라. 같이 이제 막 이렇게 막 같이 막 까잖아. 보상을 막 장난치잖아. 그럼 거기서 이제 두 배로 오는 거지.
다 자기한테 뭐라고 하니까. 아, 난 나한테 뭐라 하는 거 상관없어. 응,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막 그거 가지고 이제 화내면은 거기서 또 뭐라고 하잖아. 아, 내가 화내면? 어, 아, 그러니까 아니, 내가 만약에 막 좀 내가 막 화내면. 아, 시청자들이 너가 너무 빡세게 시켰다 이렇게 어, 하면 어, 어, 거기서 화내면 이제 또 화낸 거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렇게 한 거지. 전 나린이의 빵 디즈니교가 될래요. 아, 방금 근데 채팅 보긴 했어. 네가 존나 빡세게 시키니까 그렇지. 세이즈님의 vs 백계문 vs 힌두교 과연 종교 전쟁의 순간. 좆됐다. 벌써 인정 나온다. 좆됐다. 이거 어떡하지? 어, 근데 왜 이렇게 빨라 여기 스토리 뭐야 형들. 아, 스토리가 좀 빠른 편인가? 3일 됐는데? 한 일주일 뒤에 해체할 것 같은데? 진짜로? 너무 빠른데? 와, 여기 토마토까지 들어오면 통인장도 너한테 뭐라는 거야? 그럼 둘이 해가지고 진짜 철규 형 이기면 철규 중대 가는 거야, 마토는? 그치. 오, 재밌겠네. 언제 하는데? 원래 내일 하려고 했는데 마토가 예선 통과해가지고 예선 통과하면 이제 일정 바로 잡기로 했어. 형이 지금 좀 더 잘하지 않나? 철규 형보다? 반반일 거야. 반반이야. 나도 저거 전 너무 못해서. 그래가지고. 아니 내, 아 근데 형 진짜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좀 모자란 하더라 옛날보다. 옛날에 좀 그런 느낌 있었는데. 아 진짜? 토마토가 오기 싫대? 아. 꺼지라 그래. 어. 아 근데 너 왜 이렇게 잘하냐? 뭘? 왜 이렇게 잘해? 뭐다? 응. 아예 뭐 잘해. 아 잘하는데? 아예 못해. 나 존나 잘하는데 깜짝 놀랐어. 아 왜 이렇게 안 했는데도 잘하냐 너는? 아예 아니야. 아 진짜로. 여기서 솔직히 한 4강은 가야지 와 안 해도 잘하는 이런 거 해주는 거지. 아 역시 씨발 클래스가 다르긴 하다. 아이고. 진짜로. 와. 클래스가 다르네. 아 그건 아니고. 아 근데 맛있는. 근데 나도 좀 많이 이제 좀 몇 개월 됐어 스타 그래도 한지 뭐 제대로 하진 뭐 맨날 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뭐 틈틈이 하니까 이제. 마우스도 구했다며. 아 마우스 오늘 내 친구가 사러 갔어. 아 진짜? 어 아니 그 뭐야 그 직거래 하려고 하는데 대구 사신데. 그래서 일단 근데 원래 지금의 정윤종은 염보성의 염튜브로부터 시작. 근데 여러분들 저보고 마우스 구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미 구한 거예요. 아니 원래는 시청자들한테 직거래 해달라고 했거든. 어. 대구 사시는 분 혹시 있으면 내가 사례비 주려고 주고. 아 그럼 대구에서 가지고 와서 너한테 갖다 달라고 했다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대구에서 사신 다음에 택배로 다 보내달라. 어 그치. 어. 근데 내 친구가 자기가 가져다 주겠대. 아 진짜? 어. 너 친구 없잖아. 있어. 아 진짜? 어 근데 걔가 근데 아 근데 택배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처음 어, 자체로. 처음 자체로. 아 처음 그분이랑? 응. 아 근데 그분이 그 반이라도 먼저 달라고 해가지고 돈을. 아아 그래서 나는 그냥 직거래하고 근데 그분도 이해해. 그분도 나 못 믿지 어떻게 보면. 아 그건 맞지. 그건 맞지. 그래가지고 내 직거래 한다고 하면 하시겠대. 그래서 직거래로. 아 근데 그건 맞아. 왠 줄 알아? 네. 마우스 상태 봐야 돼. 그치? 어. 새 거인지 봐야 돼. 그리고 그게 아, 왜냐면 잘 고장 나는 거. 아 그거 진짜 잘 고장 나잖아. 그 클릭하는 쪽 맞지? 그거 진짜 잘 고장 나서. 진짜 잘 고장 나는 마우스. 원래 3만원짜리 마우스예요 여러분들. 미코라고 3만원짜리인데 근데 원래 그런 거 선입금이야. 응? 원래 선입금이야. 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못 믿으니까 아. 내가 직접 가겠다. 아 그건 인정. 어, 직거래 하겠다 이거지. 아 그건 맞아. 마우스가 미코 아닌가? 미코 맞아. 어, 미코 조이기였고. 근데 친구가 그래서 가지러 갔어 지금. 아 진짜 대구까지? 펜덱스 타고. 아 이건 지독한 게 아니지. 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 아, 나도 만약에 빙튜브 있었으면 빙튜브 갔다 오라 했을 것 같아. 그 정도 열정이 있었으면. 근데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내 공지 보더니 자기가 실제 친구가 자기가 사주겠대. 왜냐면 내가 걔한테 좀 돈 좀 빌려줬거든. 아. 아 나한테 말했지. 왜 어떻게 했는데? 나 어제 휴방했는데 갔지. 어, 아, 형 절대 안 가잖아. 무슨 형이니까. 아, 소일거리인데 가지. 아, 그래도 나한테 사례비 많이 줄 거 아니야. 많이 급해? 아, 내가 안 가지. 난 소문이지. 아, 그렇게? 아, 근데 고마운 게 난초도 같이 갔어. 갑자기. 왜? 오빠 저 대구 사는데 이래가지고 자기가 사다 줄겠대. 진짜? 어. 와. 근데 내가 아니야, 내가 친구가 사직을 했다. 어. 여러분들. 와, 고맙더라고. 카톡 와가지고. 난초님 파이스트잖아. 잘 살았네 너도. 아? 어? 너도 잘 살았어. 아, 아니야. 뭐 난초가 착한 거지 그냥. 아니지, 잘 살았지. 아니야. 아니 잘 산 거지 진짜. 아니야. 나 봤어. 뭘? 난초님 리버 쓰는 거. 아 우리랑 할 때? 어. 선주님 있지 않은 거냐? 우리랑 할 때? 난초? 어. 근데 파이스트 그 우리. 아 그니까 그거 왜 리버를 왜 쓰셨대? 그거? 은혜 갚은 거지 우리한테. 아 그래? 어 리버 아 내가 그거 보고 느꼈어. 아 리버 쓰면 안 되는구나. 아 리버는. 그러니까 그거야. 무공민공님 3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니까 디이미가 지금 막 잘한다 이미지긴 하잖아. 그럼 디이미를 예를 들어서 디이미도 오티어지 오티어인데 푸푸전 때 리버 대 드라곤 하잖아. 리버 한 번을 못 태워 셔틀을. 아 그냥 계속 놔두는 거야? 어. 근데 소름 돋는 건 뭔 줄 알아? 뭔데? 그 화면을 보고 있는데도 못 태워. 그 정도야. 눈을 많이 낮춰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눈이 너무 높아 지금? 나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 어느 정도? 아 당연히 못 태워. 아 원래 못 태워 거기는 아예 한 잘하면 한번 태워 리버에 리버. 아 애국 누나도 리버 못 써? 아 애국 누나도 못 써 잘. 님 39개월 드라리버 드라리버 싸움 할 때 쓰긴 쓰는데 어 우리가 웬만하면 쓰지 말라 그래. 아 진심이야? 어. 아 내가 미친 새끼네. 왜? 아 형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지우 누나 오티언데 캐리어 쓰라고 했는데. 어? 아 안 돼. 테란전 아니면 뭐? 어? 무슨 전? 테란전. 테란전? 어. 아 테란전 안돼. 빡세. 아 절대 안 돼? 아 근데 한 번 딱 그냥 뭐 단판 빌드 짜주는 거는 해도 되긴 하는데 평소에 쓰는 거. 아 내가 미친놈이었네. 리버 캐리어 나도 안 되는데 시키려고 한 내가 미친놈이네. 그치! 그거는. 아니 지금 형 탐티어 토스들도 허세호도 잘 못 써. 아 격전 할 때. 아니지. 그러니까 커세어를 뽑아도 진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이제 이득을 못 취하지 커세어로. 거의 다 막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만 뽑아 영뮤탈 대비해서 막 모아서 쓰는 거는 많이 없어. 진짜. 우리는 쓰던데? 우리 누나도 근데.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제 약간 웬만하면 안 시키긴 하지 내가 내가 만약에 가르쳐 주면 솔직히 하긴 수범이 형도 그 커세요 그거 잡힌 거 보면 칼티 형한테 다섯 팩 타이밍 시키는 놈인 아 내가 좀 약간 눈을 많이 낮춰야겠다 형 아 챕터 2까지 가겠네 무조건 뭔데 또 뭔데 눈 좀 낮춰라 봉주나 VS 뭐 이 정도는 해야지. 연보성의 길을 갈 것 같대 보니까. 아 그것도 싸워? 어? 아 개싸 지금도 싸 그거는. 시발 업테란 시키지 말아라 업테란 해야 된다 이걸로 싸. 연보성 길 가겠다 하는데 보니까 지금 물소화의 전쟁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드 싸움. 이거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아니면 실력 안 는다 VS 얘들은 못한다 이걸로 또 싸우겠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그거 되는 거야? 뭐. 이제 코칭에서 물러나. 코칭. 그치. 넌 게임에 관여하지 마. 또 이게 되는 거지. 야 김봉준, 넌 게임에 관여하지 마. 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 이후에 나 이사장 가는 거야? 넌 그냥 콘텐츠만 짜.
그런 애들 무조건. 그러면 이거 싸우는 사람들 중에서 뭐가 제일 빡세? 이거 싸우는 뭐, 사람 중에서? 어, 뭐 이렇게 그 뭐야 물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엔 뭐 박성진 못 이룬 꿈 총장까지 할 수 있겠는데? 뭐 이렇게 다 있는데. 나는 조금 이제 아 나는 내 확고한 기준이 있어. 뭐 게임 볼 때. 근데 좀 나랑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빡세죠. 예를 들면 좀 약간 나는 이제 아 물소 너는 아 너는 좀 더 개빡세. 저거 개빡세 진짜. 이거 뭔데? 설마 그거냐? 저거 이제 그거지. 만약에 내가 경기를 나가. 아니 대학 대전이야. 근데 막 가끔 한 명씩 나가잖아. 교수나 뭐 총장이나. 그냥 우리 이름값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저. 그 다음에 가르치면 그 사람 그 다음에 해설을 해 우리가. 와 근데 얘 존나 못하네 이러면 너는 너나 잘해. 그럼 뭔가 방송에서 할 말이 없잖아. 우리 그래도 총장인데. 그럼 이제 야 너는 너나 잘해 니나 잘해 너는 너 처발렸잖아 니 니나 잘하지 애들한테 왜 뭐라 그래 하면 할 말 없어. 왜 벌써 화났어 아니 아니 왜 벌써 화났어요 뭐 이미 경상 경기 했어. 아 갑자기 화가 나네 씨. 아니 왜 화나는데 벌써. 그래서 웬만하면 안 내본다니까. 우리 너 보성이 형 웬만하면 안 내보내. 나도 그렇고 안 나 웬만하면은 애들이 왜냐면 그 이후에 방송을 할 수가 없어 솔직히. 이제 막 뭐라고 하고 막 빌드 설명하고 막 터치하고 이래야지 되는 거잖아. 가르친 사람이니까. 근데 방송을 못해 이제. 아니, 너는 충 없어? 나도 있었어 그때. 아 너한테도 너는 충 한다고? 그때 나 나가서 졌을 때. 아 수라치지 마. 있었어. 나 있었어 진짜로 그때. 나 그때 나 그때 누구 학번 경미형한테 졌을 때인가? 누가 졌을 때? 아 CK 졌을 때. 토스 CK였어 나 그때. 그때 염석 때. 그때 나 졌을 때 나한테 있었어. 너나 잘해 이랬어 다 도배 존나 됐어. 이거 약간 이게 방송 진행이 안 되는 느낌? 뭐 진행을 왜냐면 내가 말을 해야지 이제 진행이 되잖아 어떻게 보면은. 아 왜 벌써 화났어? 아니 왜 화났어? 아니 형 팬되면 안 그랬어. 아니, 아 그치? 아니 안 그랬어 왜 그래? 왜? 아직 아니잖아. 근데 형 웬만하면 대학 대전 하면 나가지 마. 나 진짜 그걸 추천해. 어? 아 웬만 나가지 마 형은. 감사합니다. 아 웬만하면 나가지 마. 어, 가슴 형님 오셨네. 아 감사합니다. 어, 웬만하면 출전하지 말고 형은. 아 나갈 생각이에요? 나갈 생각도 있어? 아, 난 무숙이 형이라니까. 아 맞아. 설마 이것도 옆에서 염숙이 형이라 했어? 똑같이 했지. 어. 아 지금 멘트까지 똑같아 무슨. 아 진짜? 어. 이거는 그려지네요. 예. 아 근데 그건 다른 거 있어. 뭐? 이 무친대 팬들은 나한테 많이 못하는 그런 건 있긴 해. 왜? 이걸로 반박 난 반박이 다 가능하게끔 해. 어떻게? 예를 들면 너 12시간씩 저렇게 시키면 어 존나 애 죽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난 1시간 자는데. 어. 이러면 뭐라 그럴 건데?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 힘듦은. 그러다가 애 진짜 죽으면 어떡할 건데? 우리 세이 어떡할 건데? 그러다 애 죽으면 몸 상하면 어떡할 거냐고. 아무리 그래도 이 컨셉에 사로잡힌 거 아니야? 당신? 우리 세이 어쩌할 건데? 힘든 거 안 보여? 방금 표정 안 보여? 헛구역질 한 거 안 보여? 열전시킨 게 맞아? 아무리 그래도? 아니 근데 게임 12시간 시켰다고 죽는다고? 세이 아까 헐레벅떡 하는 거 안 보였냐고 우리 세이. 아니 그건 안돼 씨발. 이러면 어떨 걸 거냐고. 아 이 새끼 씨발. 왜? 이 새끼 집에 가고 나서 부캐로 존나 치겠네. 씨발 이 새끼 부캐로 존나 치겠네 내 방 와가지고. 아 이렇게 테스트 해준 거예요. 아 맞아? 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어 근데 너 방금 말문 막혔어. 아 진짜로? 어 존나 열이 어, 막혔어. 그럼 김봉준 딱 나왔어 1경기에. 철병을 했었어. 어 개처발렸어. 응. 그리고 이제 업적어 보는데 왜 저거 못한대. 아 강세희 존나 못해 형이 이래 막. 어. 너는 너나 잘해 김봉준. 너는 지는 개처발려 놓고서 병신. 어 진짜. 가르치 실력도 안 되면서 게임 보니까. 오케이 알겠어. 나 연보성 길을 갈게. 아 나 진짜로. 어 갑자기 존나 열받네. 너는. 그러니까 이게 괜히 나는 유치하게 집중쇼 이게 뭐냐 이 생각했는데
그럴만하네. 아 진짜로. 아 나도 지존 선언 나중에 해야겠다. 딱 그려줘 여기서. 뭐 성균이 형 무릎 꿇고 있겠네. 제발 했지 하지 말아. 그려지는데. 아 이것도 있어 설마? 뭐? 뭐 누구 영입하면 몰입감 깨진다? 누구 영입하면? 어. 이 없었어? 아 그러니까 누구 영입했을 때 몰입감 깨진다 뭐 이런 거. 우리 있었나 형들? 아 라바기 형! 아 맞아 라바기 형들. 왜 몰입감이 깨져? 열심히 안 알려준 안 알려준다 라바기 형은. 그래서 영입하지 말아라.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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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앞으로도 약간 맞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푸르는 이제 막 우리가 데려왔을 때 이제 좀 너는 좀 그냥 자유롭게 해라 이렇게 알려줬는데 염속대 컨셉이랑 안 맞다 와 이러면서 몰입감 깨진다. 쟤는 왜 놔둔? 왜 쟤는 왜 같은 염속대인데 왜 자유롭게 하라고 그러고 왜 다른 애들은 빡세게 하냐? 빡세게 시키냐? 기룡이 재영입했을 때도 아, 안 한단다 씨. 아 그냥 보러 하러 갈게 그냥. 아 왜 그래? 아직 대학교 한 번도 안 했잖아. 아직 한 번도 안 했잖아. 아 그래? 어 그리고 또 이제 형 또 올 거야 이제. 아니 대학대전을 고사하고. 아니 대학대전 하면 또 와. 또 뭐 오는 줄 알아? 뭐. 아 봉준아. 아 왜 이렇게 멘트를 불리하게 해. 분리충? 아 봉준아 왜 이렇게 불리하게 야. 네가 맨날 저렇게 불리하게 하니까 애들이 노력해봤자 그게 다 어? 불리하게 짜니까 애들이 그 노력한 거 다 무마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건 안 통하긴 해. 어차피 박성진이 짤 거야. 그럼 이래야지. 뭐 걔 좀 잘라. 박성진 엔디를 왜 이렇게 이상하게 짜? 쟤 좀 잘라. 쟤를 내보내야 된다니까 봉준아? 어? 쟤 엔디를 왜 이렇게 짜냐고 쟤. 쟤가 엔디를 짜기 귀찮으니까 대충 짜니까 애들이 손해보잖아. 그건 괜찮아. 왜? 자르면 돼. 어 그건 괜찮은데? 아 맞아. 그건 가불기 아닌데? 아 그래? 그건 짜면 되는데. 그럼 또 이러지. 뭐? 봉준아 왜 잘라? 박성진을 너 왜 이렇게 휘둘려 애들한테 소수 애들한테 박성진 엔트리 잘 짰어. 근데 그거 왜 잘라? 왜 이렇게 급발진해 너? 아닌데? 맞잖아. 아니 박성진 엔트리 잘 짰는데? 너가 아. 지금 악성 애들한테 휘둘리는 건데? 아 지켜충도 있어? 응 엔트리 잘 짰어 박성진. 아 그래서 지켜충 안 나오게끔 하루에 한 번씩 자르고 있어. 개국공진 맞다 개국공진 저 개국공진인데 아 진짜 있었어 다진김 자르지 마 걔는 개국공진이잖아 남겨 그러니까 성골이야 성골 유수 성골 지켜. 와이 맞네. 아 오늘 부르길 잘했다 총장들. 아, 마지막으로 와 동준이 형 그냥 잘. 문을 두단 데리고 아, 중견도 아리나 하자 키우지. 단식이 다른 거 말도 뭔 상관이야. 아이씨 꺼져 이래다. 아 많이 배우네. 아 머리 아프지. 괜히 기누다가 진짜 죽고 싶다는 거 그게 아니네. 아니 또 재밌어. 또 재밌. 내 형은 다 견뎌낼 수 있잖아. 아 나는 견뎌내는데. 아 봉준이 형은 다 견뎌내 내 봤을 때 이 형은. 나는 견뎌내는데. 아 이거 좀 약간 그건가. 아 나는 솔직히 말하면 마종대 인수했을 때 아 이 정도면 존나 버틸만한데 이런 느낌이었거든. 오. 왜냐면 그때 막 아 뭐라 했어 사람들이? 어 머리가 깨진다. 그 다음에 이제 뭐지? 왜 이렇게 빨리 진행하냐. 이게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그 뭐지? 공지로 말했지. 그냥 아 그렇게 하시는 분들 피드백 감사합니다. 안 통해 이게 아니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 그것도 했어 설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뭐 그런 반응이야 원래. 이제 쌓이고 쌓이면 이제 좀 근데 모르겠다 형은 뭐 알아서 잘하니까. 아 근데 형은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아니 봐봐 대학 때는 아직 한 번도 안 그래 그래서 빨리 하는 거야. 실력도 빨리 늘려야 돼. 그래서 8티어도 많잖아 아래. 아 그래서 그치? 빨리 하려고 하는 거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래 그래서 빨리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처음 난간에 부딪혔네. 그리고 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실력 체크도 어느 정도 알아야지. 아 그래서 존나 나 요즘 안 잔다니까 진심으로. 그래 열심히 하던 아침에도 맨날 깨 있고. 아
뭔가 좀 약간 진심으로 이게 하려고 다른 선수들 거 막 이렇게 보고 막 그러거든. 오. 그래가지고 다 보고 있는데 나 솔직히 말해도 돼? 막 저 티어 경기 보면 못 보겠던데 나 그거 다 보고 있잖아 나 다른 누구 8티어? 누구? 8티어끈? 아니 그냥 5678 다 5678 빡세? 어? 56이 빡세? 56빡? 안 빡세? 난 요새 다니미 경기 보면은 나는 디미 경기 보면은 병구형 생각나. 왜? 아 통병구야 실력이 단행인 김태경 태경이형. 그래? 그 정도지. 우리한테는 나한테는 그 정도인데. 너무 잘하는데 애들. 56은 잘해요. 씨발 좆됐다. 나도 많이 낮췄어. 그래? 알지? 내가 원래 제일 못 보는 사람이야. 알지? 그렇지. 못 보는 사람이야. 아니야 그래. 너보다 더 못 보는 사람이 있어. 누구? 김태경. 그 형은 진짜 어지러워하잖아. 진짜 그냥... 머리 어지럽다 하잖아. 그 형 최근에 다니미 게임 봐주는 거 내가 봤거든. 진짜 힘들어 보이더라. 진짜 힘들어 보이. 그 형이 원래 진짜 못 봐. 제동이 형도. 그래. 제동님도 그래? 힘들어. 안 되겠다. 왜? 오늘은 이제 총장들 했으면 이제 좀 약간 교수들 코치들 한번 불러서 이게 좀 직접 가르치는. 아니 그 고충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진짜로.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의.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래. 고충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가르치는 거 뭐. 제일 들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요거. 이영환. 영환이 형? 왜? 걔 보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존나 힘들어 보이는데 즐겁다라고 하는데 진짜 즐거운지 궁금하네. 영환이 형? 어. 아니 영환이 형도 뭐 재밌어 해. 그래? 요새 근데 그 형이 말을 디코를 존나 잘해. 말을. 그래서 재밌어. 많이 CCTV. 근데 그거 좀 억까 당하긴 했었지 옛날에. 그건 또 뭐야? 초창기에. 그건 또 뭐야? 그건 또 뭔데? 아니 나 그거 느꼈어. 뭐? 박성진이 CCTV만 얘기만 하면 막 경기를. 그러니까 그 CCTV 좀 억까 당하긴 했지 영환이 형. 아니 그게 뭔데? 그러니까 이만희 게임하는 걸 너무 많이, 그러니까 계속 봐줘. 너무 많이 봐준다. 따라다닌다 이런 프레임. 스토커 프레임? 그냥 CCTV 그러니까 이만이 이제 다른 사람이랑도 막 티키타카하면서 방송해야 되는데 영환이 때문에 못한다. 게임 너무 많이 봐줘서. 15가 있죠? 그런 것 좀 있었지. 쟤네들은 이만이 성격 모르고 간다. 걔는 딴 게임 하고 싶으면 그냥 말하고 하는데. 그런 그치. 스타일인데. 이만이 말하지 그냥. 그러니까. 어까지 진짜. 근데 요즘은 뭐 영환이 형 뭐 아니 오늘 럭두 누나가 나가가지고 좀 뒷골 땡기네. 이게 난 내방 시청자들 물소들한테 안 통할 것 같아. 통하네. 근데 형. 아 진짜 나오긴 하던데. 근데 원래 제일 싫어하는 건데 이 형이. 나 여친 있을 때도 뭐 예를 들면 여친 울고 있으면 어쩌라고 씨. 제일 싫어하는 건데. 이러고 그냥 뭐 컨텐츠나 아니면 뭐 자기 때 방송하고 있는데 이제 막 존나 물타기 돼가지고 도배되고 막 이런 거. 그치. 제일 싫어하는. 나 여친 있을 때도 뭐 울고 이러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 럭두 누나 보고 있었어? 아 럭두 누나 고생했어 누나 염석대에서 진짜로. 다른 데 가서도 잘 되길 바래. 아 뭐 오피셜 뭐 안 내나요? 럭드 영입 관해서? 오케이 오피셜 낼게요. 네. 럭드님 저희 대학 오지 마세요. 왜? 저희 대학 벌써 물수한테 점령당했습니다. 저희 대학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럭드 누나 입장에서? 그래? 좋은 거지 역캠들 입장에서. 아 그런가? 장학당하면 좋지. 근데 그것도 좀 빡세던데. 사줘 팔아 이거. 사줘 팔아? 물건 취급하는 거 좀 빡세던데. 그런 거. 그냥 웃자고 하는 거 아니야 내 형들이 그냥. 아 그래? 선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근데 그거지. 형은 다 영입할 수 있잖아. 웬만하면. 웬만하면 다 영입. 근데 그런 거 너무 싫어서 솔직히 말하면 그 막 물어보지도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진짜 척척 안 하고 말해도 돼?
토마토도 이제 학수 형이 데리고 가라 그랬는데 전화해봤는데 어. 그 뭐야 핫보드 계속 남아있으라 했어. 어. 왜냐면 너 없으면 핫보드 뭐 진짜 터진다. 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했었어. 근데 제가 필살기를 안 쓰긴 하죠 아직 홍준이 형이. 필살기 갈리오 W 안 쓰지 도발 아직. 아 내가 뭘 도발이야. 그거 쓰면 근데 다 당겨져요 알죠 형님들. 아 아니 뭐 도발이야. 아 진짜. 연석대 팬들이 많이 왔나 보네 너 와서. 왜? 계속 너를 사랑하네. 저기 연석대 팬일까? 아 내 팬인가? 내 팬인가? 아니 아니 뭐 모르지 모르지. 아, 유동 형님들일 수도 있고. 아 그래. 아야 윤종이를 어떻게 그거예요? 나 윤종이. 윤종이도 친한데 보성이 형도 친해. 그치 그치 그치. 어 그렇기 때문에 붙잡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염석대 팬이야 진짜로. 아 근데 이 형이 진짜 염석대 얘기 많이 하긴 했어요. 막 쉴 때 이제 뭐 그래 뭐, 나 솔직히 할 때 이제 막 가면은 그래 나 솔직히 말해서 단임 D님 누군지 몰랐어. 아 당연히 모르지. 어 근데 이제 염석대 보면서 안 거야. 그치 어. 그때 이제 진짜 솔직히 아 물소들의 마음을 알게 된 게 딱 하나 있긴 하지. 어 뭔데? 이기고 나서 아 됐다 하니까 와씨 아 님이 그때? 와씨 이거 별풍 쏴야 되나? 돈 없는데도? 와 이거 쏴야 돼 이거? 와 이거 좀 약간 어 그게 있긴 하더라고. 근데 또 그건 또 있더라 막 지니까 그 사람 자체가 싫어지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좀 하, 이게 좀 어쩔 수가 없다 어. 아 이게 좀 약간 아니 지더라도 그러니까 야, 지더라도 좀 이제 좀 화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지더 좀 약간 아니 근데 나 그게 있더라. 뭐? 나는 유다 형한테 미안한 말인데 어. 대학대전 대회 열면 유다 형 방송으로 안 봤어. 누구 방송으로 봤어? 연보성 방송. 왜? 그냥 그 뭐지? 그 가몰입 하는 거 몰라. 얘기하는 거 보잖아? 와 누구였더라? 뭐 로보틱스를 누가 안 지웠나? 뭐 아 누구였더라? 정말 기억이 안 나네. 뭘 안 지웠는데? 그런 경우가 아 뭘 늦게 지었어. 뭘 늦게 지었어. 아니 뭘 늦게 지었는데 와 막 해체 직전이더라 거의 진짜로. 뭘 늦게 지었는데? 어 아니야 기룡이 포지 아니었어. 그러니까 다 이긴 경기인데 뭔가 이미 아니야 뭔가 다 이긴 경기였는데 뭘 늦게 지어가지고 개빡쳤어. 근데 이제 그 뭐야 너가 이제 왜 계속 안 지웠어 막 이렇게 하면서 비꼬 왔을 때 그 경기 아 있잖아. 그거 한시랑 5시 아 최근에 했던 거 같은데 형도 그거 대학 아 디임님 아둔이었다. 맞아 디임님 아둔이었다. 어 디임님 어. 그게 대학 대전이었나? 어 대학 대전이었어. 그거 너 못 봤지 너는 방송하느라고 뭐 보성이 형 표정 그걸 못 봤지. 맞지? 너 방송하느라고 못 봤지? 어. 난 보고 있었거든? 그 결승전 아니었을걸요 여러분들? 내가 알기론? 아니 나 보고 어. 있었거든? 어. 와 씨발 내가 염석대 팬이잖아. 아 이거 무조건 해체되겠다. 맞아? 아 진짜 그 정도였어 진짜. 어. 아 결승전 맞아요? 어 아주 아. 늦게 지어서. 어. 그거? 아 맞다. 아주 늦게 지어가지고. 아 예 아, 맞다. 아 그리고 나 그것도 봤어. 디임님인가 단익님 아 디임님이었던 것 같아. 이겨가지고 기분 좋아 죽겠는데 아 아니야? 이러면서 그거 그거 채팅창 풀었을 때 그거 어, 그거 어 그거 시조네랑 한 거 애결 어 맞아 애결 이겼을 때 와 아 그 단익님이었어? 와 나 그거 보고 진짜 느낀 게 뭔 줄 알아? 아 둘 다 그랬을걸? 두 번 둘 다 그랬을 거야 아마. 아 진짜? 단익이도 아 단익이 사장이 이겼을 때 그거 맞을걸? 아 그거 아 그거랑 어 아, 그거 시조세랑 맞아 어 그거 두 개였던 것 같아. 어 그거 두 개였던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아 애결이었어 나는. 근데 그 뭐야 박 사장이랑 한 건 애결 아니잖아. 어 그건 애결 아니었어. 어 나 애결 봤어 애결. 어. 솔직히 너도 알잖아 애결 나가봤나 너? 아 많이 나가봤진 않나. 그렇지. 애결에서 경기력 좋든 안 좋든 이기면 그거잖아. 근데 와 얄짤 없더라. 아니 저희 근데 이런 말 해드릴게요 형님들. 저 염석대 감성이에요. 존중해주세요. 조커. 왜요? 우리 감성이에요. 존중해주세요. 우리도 존중 좀 해주세요. 우리 존중. 우리 경기력이 좋아야 돼요. 경기력이 형님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 근데 염석대랑 네. 나랑 이건 다르다. 뭐요? 난 이기면 장땡. 경기력 안 좋아도. 형이 해봐 이제. 아 난 진짜로 이기면. 해보면은 달라질 수도 있어.
좀 코칭 좀 해봐. 코칭 하, 그러니까 형이 코칭하고 대학 전에 누구 내보내봐 한번. 나 지금 강세희 코칭 안 했는데도 지금 가보려고. 아니, 그러니까 형이 코칭 해보고 대학 전에 선사하면 내보. 형이 진짜 딱 한번 이제 시간 많이 없으니까 한 명 이제 딱 잡아서 코칭 딱 해주고 전날에 막 빌드 짜주고 그 다음에 내보내봐. 그럼 달라진다 이제 내 100% 장담해. 아 이게 진짜 이게 어 아니 스폰빵은 별로 한 아 스폰빵은 한 나지 스폰빵은 우리도 화안내 이제 아 진짜 화, 그 아,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나 그냥 재밌자고 이제 막 화내고 이랬는데 스폰빵은 처음엔 그랬어 그치 처음에까지 안 가도 됨 매일 시키 보는 동준이 형 미래인 키키키키키 아 이게 대학 대전은 진짜 이게 더 심하긴 해 솔직히 대학 대전은 좀 빡세 진짜 대학 대전은 빡세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누나 형 그 대학 대전도 처음에는 약간 좀 라이트한 분위기였어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인기 투표로 했지. 응.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하려고 우리 나도 내가 봤을 때도 맨 처음에 라이트했거든. 막 학번도 전할 때는. 근데 좀 점점 올라가니까 이제 높게 올라가고 하니까 형들도 이제 몰입감 존나 심해지고 우리도 심해지고 약간 그랬었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약간 그런 이제 강세희 앤데 안디어서 무떡대 엔딩 김봉준 무슨 표정 지을지 상상 안 된다. 아 나도 지금 아 가오 보네. 뭔가 지금 세이 지금 스폰빵도 한번 안 했는데 스폰빵 줘도 열받을 것 같은데 스폰빵도 안 했어 아직? 어 아 좀 봐야겠네 형이 이제 게임 아 그래? 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 너희 그 바스포드전 그 다졌을 때 그때 어땠어? 0대5로 처발렸을 때? 어 그때 이래 아 그때 일단 이래서 보성이 끝나고 딱 지자마자 그 경기장에서 아 윤종아 우리 좋댔다 우리 이거 몰입감 개 깨졌다 왠 줄 알아? 왜? 우리가 그때 무슨 컨셉 하자고 한 줄 알아? 그때 한 며칠 전에 말해서 보성이 형이 우린 실미도입니다 다 이기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0대5로 진 거야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윤종아 이거 진짜로 이거 몰입 안 된다 어? 큰일 났다 너 뭐라 했어? 똑같다 아 그랬다 했어 나도 당연히 0대5는 심하잖아 왜냐면 오프 경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도 그래가지고 아 그때 이제 술 먹었지 끝나고 아 방송 안 키고? 방송 안 키고 이제 코치들 거기서 이제 얘기했지 막 어떻게 바꾸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보성이 형이 이사장 가고 내가 총장 간 거야 아 진짜로? 전화 주면서 이제 좀 다른 식으로 가자 위례에 봉고차 갔었어? 그때 내가 알기로는 어떤 연박이 형이 뭐 A단 형이 방송 켰어 5천명 보고 있던데? 연석 때 뭐가 문제인가? 진짜로? 맞네 맞죠 5천명 보고 있었어 아 구라치지마 진짜야 오늘 진 거 왜 졌나 연석 때 뭐가 문제인가 토론하고 있었다니까 진짜로? 그거 보고 우리 술 마시면서 존나 웃었지 얘네 뭐냐 이러면서 와 이거 거의 진짜 가모리 거의 롯데 진짜 거의 그 이대호 홍성을 가르시아 있을 때 시절인데? 아니 그 정도 해서 다시 보기 댓글이 몇백 천 개였나 그랬죠 형들 보성이 형 다시 보기 아니 몇백 개인가 그랬어 맞지 몇 개였어요 형들 다시 보기 댓글이 그때 다시 보기 댓글 그때 개쩔었는데 아니 근데 나 효딤이랑 나랑 말 나왔었나 뭐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효딤님이랑 할게 효딤 천오백 개였대 나 효딤님이 좀 약간 그거 한 게 축구를 진짜 빠삭하게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송 개인 방송에서 우리를 축구팀으로 비유해가지고 이제 한 게 있더라고 리버풀이더라고 아 우리가? 염소 때 이렇게 리버풀이더라고 그리고 뭐 이렇게 다른 데는 뭐 이렇게 다 하고 이랬는데 바스포드 이제 첼시인데 우리 리버풀 럭드님은 네. 뭐 오리기였는데 오리기가 누군지 오리기가 누구야? 있어? 아 맞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네? 럭드님은 오리기였는데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뭔가 느낌이 근데 럭드 누나 잘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솔직히 말할게요 진짜 이거 대학 총장들 보고 계시면은 분들 보고 계시면은 진짜 럭드 누나 영입할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다 키워놨어요 진짜야 인정? 아 진짜야 지금 많이 키워놨어요 진짜 잘해요 이제 십시비도 잘 맞고 이제는 인정치는 사람들 염석대 팬이고 안사요가 우리 팬인가? 아 나는 그래서 좀 그래도 럭드 누나가 이제 좀 실력 올라왔는데 그거 살짝 아쉬웠지 근데 뭐 본인이 뭐 나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아 근데 난 럭드님
뭔가 좀 게임 보고 싶어서 그 뭐야 CK 내일 아 원래 수요일 날 하려고 했는데 그럼 내일 해야 되겠다. 그 뭐 다시 카톡 해야겠다. 뭐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두 명 들어왔잖아 4티어. 징베랑 이네. 근데 이제 마종대 4티어 두 명 있더라고. 근데 기회 준다고 내가 했었거든 마종대 인수할 때. 왜냐면 선수들 뭔 잘못이야. 나 그때 봤어 CK 한 거. 그래가지고 네 명에서 이제 내일 CK 해서 이긴 사람 두 명만 뽑기로 했어. 두 명은 탈락. 그걸 럭튼아까지 껴줘 다섯 명으로. 아 잘해. 아니 그 경쟁하는 김에 그냥 뭐 약간. 아 그래서 내일 럭튼님 경기 보기로 했다니까. 아 보기로 했다고. 럭튼님이랑 다나짱이랑 붙어. 아... 근데 다나짱 전담 코치 누군지 알아? 누군데? 어? 형이 알려준다고 방송 끄고? 럭튼은 호재인데 이거는 이겨봐. 아, 근데 럭튼하는 기회 없는 거야 그러면? 아니 내일 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뽑을 그 생각이 있냐고. 만약 잘하면 내일 존나 잘해. 다나짱 개쳐 발랐어. 진짜 완벽한 경기력으로. 4티어라 했지? 3티어. 3티어? 생각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붙을러. 원래 하블리님이었어. 아 블리였어 원래는? 근데 내가 럭드로 한다고 했어. 럭드님으로 한다 했어. 럭드나가 맞아. 이미 갔다고요 다른데? 어? 럭드나 다른데 갔어? 아 조세 거기 아오 다나짱 하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진짜? 하블리로 가볼까? 아 아직 안 아니야, 갔다고? 아니야 아니야 영입 제한만 왔나 보네. 아니면 뭐 통화나 이런 것만 했나 보네. 아 오퍼만 넣었어? 아 럭도나 괜찮아. 다, 요새 실력 많이 늘었어. 우리랑 할 때 꼭 나왔으면 좋겠네. 아 근데 좋다 방송하니까 너랑. 아이 우리 나랑 방송하니까 좋아. 세희한테 30분 만에 카톡하라고 했는데 거의 엄마의 마음으로 봐야겠다 카톡 왔는지. 전화 한 통 한번 해볼게. 이슈가 벌써 좀 있네 여러분들. 아니 봉준이 형은 나 모르겠어 여러분들. 워낙 근데 저런 거 다 약간 다 이겨내는 사람이라 잘 할 것 같은데 뭔가 봉준 쇼 안 할 것 같은 무랄 쇼 이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잘 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런 거는 뭔가 잘 버티는 사람이라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내가 좀 뭔가 그러네. 세희님 괜찮길 예, 바랄게요. 예. 내가 너무 또 빡세게 시키면 안 돼. 맞아. 세희님 또 쉴 땐 쉬고 몸 관리하시고. 예. 이제 둘째 딸은 마토가 아니고 세희네. 스타보다 건강이니까 세희님. 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세희님. 예. 같이 알려주는 이제 코치님도 많으니까 같이 배워. 너무 많이 하면 또 안 돼. 세희님. 진짜 제가 걱정 조언해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 신입 BJ인데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까 챙기는 거지 왜 이렇게 비난하냐. 왜냐하면 또 이제 그 그쵸. 또 이제 멘탈이나 또 이제 그치. 그런 거 좀 다 관리하면서 예. 해야 됩니다. 세희님. 예. 또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니기는 연습하고 있나요? 예, 다니가 넌 해라. 다니기 그래도 역힘은 뭐 99% 업타인 거지 윤종아. 기룡이 구보라 야미 너희는 해야 돼. 아 윤종아 좋겠다. 왜? 아 씨발 물소충들 아 그 뭐야 그거 제압 안 되겠다. 내가 세이맘이다. 그가 형의 교주라는 저 사람들이. 아 오종봉 마력다 레알로. 아니 그니까 형이 교주래 지금. 수장이 여기 있어 여러분들. 수장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아 내가 세임 압니다. 그러니까 연락 안 돼? 응 아 공이 썼어.
아, 공지 썼어? 그주가 네가 여기 좀 좀 들어줄래? 아니 형 여기 2층 자는데? 어 2층 커? 어 좋은데? 너 괜찮지 그래도? 아니 나중에 얘기해 줘. 아니 그게 누구야? 아 그때보다 싸? 아 당연하지. 뭐 괜찮네 그러면. 잘 구했네. 훨씬 싸지. 잘 구했는데? 근데 그거야. 뭔데? 그 뭐지? 방음 신경 1도 안 써도 돼. 에이. 밑에 층에 아,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 와, 사무실인데 6시에 짱이다. 퇴근해. 그럼 짱이다. 맞지? 어. 인정? 요 방음부스도 안 했잖아. 인정. 어. 휴. 방음부스 안 하는 게 짱이지. 그러니까 방음부스도 안 하고 엄청 좋다니까. 일단 윤종이 오늘 하, 같이 했는데 아, 너무 고맙다 진짜.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의 이 조언을 좀 약간 그 삼아서 아 저건까지는 아니고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볼게 진짜로. 어, 워낙 잘한다. 어. 열심히 하니까 워낙. 그니까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로. 어 뭘 자고 가요 여러분들. 네, 가라. 나? 응? 아 그래 가야지 이제. 여기 우리 오시가 뭐 없어서 할거 아니야 어차피 뭐 또 뭐 방송할 거 아니야. 어. 그렇지. 저는 뭐 형님들 예, 오랜만에 또 저도 동주 형이랑 방송해가지고 좋았고요 여러분들. 예, 앞으로도 자주 부르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예. 아 맞다 종국 따라 왔더라. 언제 할래? 너 언제 시간? 아 되면? 그것도 뭐 해야지 언젠간. 언젠간? 아니야 시간 되면 해야지. 시간 되면 일정 맞으면 일정을 조율해 보자고 한번. 어 언제 할래? 그건 너 방송으로 키우는 거야. 아, 내 방송 안 해도 돼.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뭘 갑자기 무슨 그렇게 안 하던 짓 해? 갑자기? 어. 어, 단행이 있어. 어, 단행이 어서 오고. 단가스 어서 오고. 연습 안 하는데? 안 할 수도 있지. 우리 단행이한테 왜 그래? 내가 너무 가무리했나 봐. 장난이고. 아, 단행이 오늘 그걸 걸 휴방일 걸? 아, 아, 그래? 아. 어. 아빠 난 다 알고 일정까지 난 다 알고 있잖아. 어때? 나는 수면 시간까지 다 체크해줘.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늘 아침에 몇 시간 잤는지도 체크한다니까 나는? 넌 휴방만 체크하지? 나 오늘 몇 시간 잤는지까지 다 체크한다니까? 아, 진짜로? 어. 이러다가 심한 뭐 식단까지 짜주겠어. 이제 뭐 식단도 짜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머리에 좋은 거 먹어라 막 이러면서 아몬드 먹어라 막 이럴 것 같은데? 청소까지 체크해 준다니까. 집 그거 하는 와 근데 진짜 더럽긴 하다. 그분 누구지? 아 그래. 아 나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네. 오 진짜 너무 더럽긴 하던데? 그래. 아 이건 아니지 진짜. 그거 인정. 알았어 형 조만간 하자고. 어 알겠어. 조심히 가. 연락하고. 어 너 그 뭐야 차키 거기 있더라. 아 형님들 저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아이고 이렇게 잘 했습니다. 조심히 가. 오케이 갈게요. 어, 바꾸 잘해. 됐나? 아 근데 오늘 합방하면서 조금 약간 아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 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빡셌네. 아, 좀 약간 어색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세이 괜찮대요. 네. 세이 괜찮고, 자기 자신이 너무 게임이 안 돼서 흥분했대요. 네. 그리고 저기 그 뭐야, 채팅창 막 자라고 하니까, 네. 승부욕이 그거 했대요. 그럴까? 야 윤주아 가지 마라. 형이랑 얘기 좀 하자. 일단 여러분들 저도 예, 여기서 방송 끝내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방송 끝나고 단아짱 좀 가르쳐줄게요. 예. 방송 끝내고 단아짱 좀 가르쳐줘야겠다. 내일 내가 전담 코치라서.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딱 깔끔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해요.